여기 관문이 당량이랑 청춘이 열리게 되면은 아군이 도울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는 거거든. 이게 지금 4일 남았어요. 4일 17시간 남았기 때문에 한 5일 넉넉 잡고 5일 많이 밀려봤자 지금 밀리는 게 하루에 뭐 성지 하나 정도 밀리고 있죠. 어제 양양을 밀렸고 남군 강릉 형량까지 밀려도 사실 여기서 이제 도와줄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마를 지으면서 이제 유저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이제 도와주러 갈수 있는 어떤 뭐랄까 방향이 이제 거기들 유저들이 바로 집 앞이에요. 그래서 좀더 빨리 도와주러 갈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또 제가 이제 거마만 좀 지으라고 말씀드렸죠. 자원량이 이제 다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세력치들도 괜찮더라고요. 세력치가 다들 높아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토요일부터 전쟁을 할 건가요? 네, 금요일에 아마 금요일에 좀 혼전포고를 했죠. 혼전포고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전쟁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그리고 지금 화요일 수요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엄청 싸웠어. 금요일부터 지금 선전포고했고, 금요일부터 사실 전쟁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길작을 겁나게 했단 말이야. 진작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때부터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요쯤까지 아마 길작이 그때 됐을 거야. 금요일 때. 여기를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고, 남군 뚫고, 그다음에 여기 가면서 길작, 양양이랑 남군이랑 같이 이제 길작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1차 접전이 벌어졌는데, 이때가 토요일 저녁. 토요일 한 7시, 8시. 이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딱 가가지고 이제 그 장판파에서 조자룡처럼 이제 휩쓸고 다녔죠. 여기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기 이제 익주분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 막 거마 짓고 난리 아니었어. 요새 짓고 난리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유비랑 도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로 쫙 밀어가지고 보급 없는 상대 그냥 다 끊어 먹었죠. 이때 좀 밀다가 우리 새벽반이 좀 약해가지고 좀 밀리다가 타일이 5개, 한 3, 4개 남아있었어. 제가 7시에 깼거든요, 그때. 3, 4개 남아있고, 여기도 막 밀리고 있고, 이랬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정말 역사적인 반격이 일어났어요. 이때가 이제, 일요일 아침이네요. 이때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는 딱 이때부터 접전이야. 접전. 좀 약하게 접전을 했는데, 일요일부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기서부터. 오전부터 조금씩 모이더니, 밀더니, 우리 어디까지 갔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정말 이때, 무슨 파도에 뭐가 쓸려가듯이, 쓰나미처럼 그냥 밀고 내려갔어. 그래서 저녁쯤에 혈서님을 잡고, 그럼 초리님 어딨지? 초리님도 우리 어디선가 잡았잖아.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초리님 오후에 잡았죠. 초리님 오후에 잡고, 내려가서 저녁쯤에, 그냥 이때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 쭉 밀고, 여기다 밀고, 여기다 밀고. 다 밀고,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12시쯤에 난나야님을 먹고, 요렇게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토요일에. 자, 일요일 오전에도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자마자 바로 위쪽에 있는, 설왕님을 먹죠? 굉장했어요, 이때. 일요일에 정말 참여도가, 이때만큼의 참여도만 나온대. 근데 월요일부터 우리 참여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진짜. 이때부터 정말 힘듦. 제가 이제, 뭐랄까, 지휘관 입장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멘탈이. 왜냐면 저는 이 목표가 사실 박릉을 막는 거였거든. 박릉을 먹고, 여기는 줄건 줄였어. 사실 난 이것까지 예상을 했어. 지금 너무 잘 막았고, 생각보다 더잘 막고 있어요. 사실 나는 형주 반 정도까지는 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도 정말 잘 막았고, 많이 막고 있어요. 거마 잘 지어주고 있고, 아무튼 월요일 이때부터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오더라고. 아무튼 월요일에 내가 생각을 한게 예전에 방송할 때도 처음에도 금요일 방송이었어. 요때 이거 이어지냐고. 어그로를 좀 끌었지. 육주분들 보라고. 육주분들이 여기 많이 왔었어요. 예, 여기 막 요새 깔고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이 틈을 타서 우리가 이 틈을 타서 여기를 좀민 것도 있긴 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 1군을 여기다 묶어놓고 그때 금요일에 이 사람들이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박릉
11시 반인가 12시인가 이때 방송을 먹더라고. 아 그래?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어그로를 두 개 다 끌었으니까 우리는 영양으로 밀고 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방릉에 이제 기회가 옵니다. 네, 여러분 방릉은 되게 이제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백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잖아. 금이군이 어? 금이군이 넘어오면 어차피 상룡은 이게 레벨 6짜리고 내구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보시면 우리가 방릉을 먹을 수 있어 먹어버리고 도전했던 그 이유가 난이도가 30% 감소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관문이 그냥 뚫릴 수밖에 없어. 맹이 두 개가 오는 동우라서 뚫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방릉을 먹으면 정말 좋아. 왜냐면 상대가 방릉을 뚫으려 한다? 그럼 바로 이동해가지고 먹고. 그래서 역량에서 좀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방릉도 뚫리면서 역량까지 좀 쉽게 내준 느낌이죠. 원래는 역량 막다가 방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어떤 공격을 최대한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방릉을 못 뚫지 못했어요 이때. 제가 아무튼 월요일 새벽에 일부러 제 1군 3개를 여기로 보내놓습니다. 상대 시야 안 걸치는 곳으로 여기다가 걸쳐놓고 여기다 막루를 지어놓고 막루를 지으면 이거랑 이거를 먹을 수 있거든. 이 두 개 땅을. 근데 이 땅이 8레벨 토지 7레벨 토지야. 되게 좀 레벨이 높은 건데 요거를 이제 새벽 아침에 이제 한 7시에 깨가지고 이걸 길작을 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죠. 제가 여기 막루 몇 개 짓고 여기 오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때 저희가 또 좀 깨를 냈던 거는 역량에서 이제 갈 때 일부러 사람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2조는 이쪽으로 갑니다. 2조는 이쪽 CJ 분영이랑 여기 보면 서랑 여기 한 오후 12시쯤에 오후 12시쯤에 우리가 서랑을 함락을 하죠. 그리고 좀 이제 타이밍을 봤던 건데 서랑이 또 여기다가 서랑님이 여기다가 막 막루랑 이런 걸 많이 지어놨어. 이게 함락이 되면은 타일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서랑님이 그때 깨어있더라고. 되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건물을 취소하셔가지고 아쉽게도 타일 바로 이전이 안 됐고 여기서부터 길작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조랑 2조랑 나눠서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때도 상대가 여기서 좀 많이 분전을 하고 막기는 했는데 결국 우리가 뚫어버렸다. 굉장했죠. 내가 언제야? 이때가 월요일입니까? 그래도 월요일은 그나마 괜찮았어. 월요일은 그래도 우리가 전력이 좋아가지고 굉장했죠. 여기 거마가 진짜 그때도 한 이 정도 있었어. 이 정도부터 꼭 있고 사람들 막 견제 엄청 하는데 보급 없는 거 끊어 먹으려고. 이게 우리 부대가 형주가 좀 땅이 이상한 게 이렇게 산맥입니다. 이렇게 산맥. 역량을 먹는 게 이 형주는 역량이 정말 좋은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역량을 먹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진양으로 통해서 박는 거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진양이 아니라 이렇게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건평으로 갈 수 있고 이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역량에만 딱 지켜주면 이 두 갈래를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 지리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역량과 병릉을 먹고 통용에 오는 거를 좀 최대한 지지부진 시키면서 아군이 뒤주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좀 시간을 많이 끌어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우리 참여도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화요일이었죠. 이때가 사실 이때가 이제 설날이라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때 우리 공성 부대가 방릉을 11시랑 3시 트라이를 했는데 그때가 육관문임에도 이제 난이도가 30% 깎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명 온 것 같아요. 30명 제 생각은. 관문에 이제 들어가니 관문 트라이 하는 거 보시면 여기 다 뜨잖아. 부대 수가 응? 부대 수가 뜨는데 한 50개? 상대가 이제 방어를 하러 온다 쳐도 선멸만 해도 30개가 돼야 되는데 아니 한 50개 60개가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선멸을 한 3개 보냈거든요. 해볼때 저 같은 사람들 있다고 생각해보면 30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되게 적었죠. 우리가 보통 6레벨 성지 먹을 때 한 150개 정도는 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적었다. 그래도 아무튼 도전했으니까 상대도 익주도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토요일부터 전투를 했으니까 상대 자원이 없어. 그리고
상대는 형주를 못 먹었는데 우린 형주를 먹었잖아. 그 자원적인 어떤 이점이 굉장히 있었다. 여기까지 정말 제 생각대로 다 됐어. 딱 요거부터가 좀 삐끗했지. 아, 나 이걸 먹어야 되는데? 좀 무리한 것도 있긴 해. 제가 아, 설날인데. 아, 이때 그래도 뭐 후회는 없어요. 이때 이 인원들을 가지고 뭘 하겠다? 어림도 없지. 그냥 익주에 피해를 준 것만으로도 난 괜찮다 봐요. 그냥 이거 가지고 뭐 해야겠어. 30명을 우리가 이제 좀 나이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익주보다. 익주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인원들이 많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리게 된 거고, 화요일이 이제 화요일 11시 50분인가 이때 관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7레벨 관문이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서 금이군이 들어오게 되죠. 여기 동토리님이 함락을 한 다음에 이분 아직도 함락되어 있네. 함락 못 푸나?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 봐요. 인원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원적 차이도 있고, 상대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레벨업도 많이 했고, 자원주도 많이 먹었고,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경험자도 많고, 그래서 성장의 어떤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시간을 우리가 벌게 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인원수가 많잖아요. 대신에 지금 뭐 4대4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사실 익주나 뭐 유주는 우리 뭐 교주나 서주 그리고 양주에 비해서는 조금 세력치가 낮잖아요. 보시면은 아직도 나는 할만하다 봐. 이게 보시면 우리 2, 3, 4등이야. 세력치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죠? 성지도 잘 먹었고, 멤버만 쳐봐도 지금 310명 대 600명 가까이 될 거야. 액티브만 치면은 우리도 좀 지금 이 거품들이 좀 껴있어. 액티브 인원 좀 추리면 한 200명 되지 않을까? 다 비슷한 실정이겠죠. 금이군조차도 좀 그런 실정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코리아 도원결이 보시면 5, 6등이야. 1등, 5, 6등이야. 그래서 2, 3, 4등 할만해 아직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 기주에서 활약을 함에 따라서 순도가 바뀌지 않을까. 복양 쪽에서 어제 전투가 시작됐는데 쭉 올라가고 있죠. 우리 서주분들 많이 올라갔는데? 야, 우리가 밀린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지금. 여러분 할만합니다. 우리가 밀린 것 이상으로 밀고 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역량 여기서부터 좀 밀렸잖아. 그죠? 역량 좀 밀리고 남군으로 왔는데,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뚫릴 수 있습니다. 역량이랑 남군은 사실 길이 너무 많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막 강릉 막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돼. 근데 오히려 좋아. 우리는 게릴라 전투를 하면 됩니다. 그 베트콩들 있죠? 베트콩처럼 상대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은 보급이 딸려요. 좀 이 가는 화살표를 딱 보시고 새벽이나 이런 때 가서 잠복을 하는 거지. 잘라 먹어주면 굉장히 이득입니다. 이 그만큼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할만하다. 아직 전투 시작도 안 했다. 여러분 성장 많이 하세요. 지금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게 지금 설날 설 연휴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이 설날만 아니었어도 설날만 아니었어도 우리 강릉 먹었어요. 강릉 먹고 그냥 좀 이득 많이 보면서 그냥 금이군 여기 오는 거 막으면서 했으면 충분했는데, 아 얘네 이게 너무 아쉽고 설날이 너무 아쉽고 어쩌겠어. 이제 그래도 뭐 설날 지나갔으니까, 설날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반격을 좀 해봅시다. 반격 좀 해보고. 괜찮아요 아직까지. 기준은 그만큼 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4일 뒤에는 당량 양성 뭐 이런 거, 당량 평춘 이런 거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라인만 이렇게 강이 있기 때문에 강도 사실 좀 사람들이 건너기 힘드니까, 길작하기 힘들거든. 상당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지리적 이점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당량 성춘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양양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할 것 같고, 밀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밀리면은 상대는 집이 여기란 말이지,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끌려도 좋고 밀리면 더 좋아. 이렇게 되면 보급선이 길어진단 말이야. 어? 보급선이 길어져서 상대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죠.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 보면은 이렇게 이전을 하셨거든요. 굉장한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이거. 이거 이제 우리가 함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여줍시다, 우리도. 한번 반격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보여주자고. 일단 지금까지 우리 상황은요, 사실 이때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원이 없었을 거야. 일단 제가 제일 자원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식량이 없어갖고, 석재로 교환해가지고 병력 충당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지금까지 이야기, 1조 형주 이야기는 요 정도입니다. 기주랑 형주, 여기가 이제 조금 주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 용납 못하죠. 네, 함락 한번 해줍시다. 플레이어님 저분은 세력치도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분 한 분 잡으면 이제 승기 올라온다고, 그죠? 자, 여기는 사실 기주 얘기는 제가 기주를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기주도 비슷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땅이 여기 길막이 이렇게, 이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가려면 백마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여기 복양 이쯤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 그죠? 이제 여기가 검화 라인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